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러고요. 네.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네. 그 사람의 장점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럼요. 말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본인이 네. 만나서 그 치유받았던 그 위로받았던 것을 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사용하면서 그렇죠. 그 정말 놀라운 치유력과 회복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을 치유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요. 한때는 한부모 가정에 아픔을 겪었던 분인데 하나님의 이끄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로하고 그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한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미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보다는 약간 이렇게 선생님 포스가 그러니까. 나오시는데요. 선생님도 맞고 목사님도 네. 맞고 회장, 아, 예, 회장님도 맞고 원장님도 맞습니다. 회장님 아니, 근데, 원장님. 아니, 회장님 원장님은 뭐예요? 제가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가정사랑의 고양시 지부 대표예요. 아, 그래서 예, 회장님이라는 직함이 있어요. 네, 또. 한부모 어머님들한테는 회장님이라고 제가 네. 불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님, 원장님. 또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네. 목사님. 목사님. 야, 직함 많으시네요. 예, 아유, 명함이 그냥 빼곡하시겠네요. 네, 어디다 무슨 명함을 내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부모 가정 소리는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한부모 가정을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 그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개념은 좀 알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려면 좀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한부모 가정은 예전에는 예. 모자 가정 또는 결손 가정이라고 했어요. 예, 예. 한부모 가정의 그 지원법상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네. 사별 또는 이혼 또는 배우자가 장애나 이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한쪽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가정 예. 또는 유기 가정, 별거 가정, 그다음에 조손 가정, 그리고 또 미혼 모부 가정 네. 이것을 전부 한부모 가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가 엄청 넓으네요. 네. 많이 넓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약 한 9.8%에서 10% 안쪽에 있어요. 전체 인구에? 네. 전체 가정에? 네. 10%나 봐요? 네. 이야, 대단하구나. 네. 근데 지금 섬기시는 그 한백교회에 성도분들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래요? 네. 네. 우리 한부모, 어릴 때 한부모 가정이었던 분들도 있고 예. 또 한부모 가정 인 분들 네. 또 위기의 가정인 자녀들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전부 한부모 가정이시죠. 아니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저 그렇게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라 그러지만은 그렇게 보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한백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어요 처음에 그럼? 저희가 이제 학원을 한 17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학원? 예. 예. 학원을 17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주 5일 동안 이렇게 학원을 오면 예. 아이들이 이제 엄마보다는 선생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예. 그러시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때로는 공부하다가 우울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뭐 속상한 이야기들도 가끔 해요. 애들이? 예. 예. 그럼 뭐 선생님 우리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할머니한테 맞았는데 할머니 때문에 자기 같이 살기 싫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묻지도 않은 얘기죠. 예, 아이들이 그냥 툭한 얘기 속에서 아이들의 상처와 아이들의 가정의 환경 형편이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되더라고요. 예. 대화의 장. 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 대화를 먼저는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혹시 이것이 좀 심각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해당 부모님을 만나든 아니면 할머니를 만나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제가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
거의 이제 아이들 얘기가 틀림이 없고 한부모 뭐 가정인데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에도 어려움이 많고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미혼모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애초부터 엄마나 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아이들이 그때 처음 자기 가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부모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소통이 안 되고 부모도 굉장히 아이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져요. 그럼 그럴 때 저희가 반편견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심리치료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또 그 가정에 또 쌀이나 뭐 김치나 뭐 어려운 다른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한백교의 아이들이 그 유기를 만난다면서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네. 보통은 아이들이 5일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6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네. 그러니 공부만 가르치시겠냐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는 진짜 부모님보다 더 자세히 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최근에는 주일날도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전도를 한 아이들은 이제 한 11, 2, 3명, 5명 돼요. 이제 왜냐면 아이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불교도 있고 각각 종교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근데 아이들이 저랑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은 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도 하고 나도 옛날에 이랬어. 이러면서 또 전도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주일에만 교회 다니는 그 아이들과는 달라요. 신앙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럼 다르지. 월화 수목금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너희를 보내신 분은 엄마 아빠가 너희를 낳지만 하나님이야라는 걸 제가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저한테 5일 동안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중간중간 교육도 받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CTS 7천 미라클 땅끝으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땅끝으로입니다. 그게 그 방송이 소개가 됐어요. 우리 한백교회 아이들이 그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자화상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이들 특히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날 보냈어? 난 이런 부모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됐거든요. 특히 부모에게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게 있었어요. 서로? 예, 서로.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참 어려웠는데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창조론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아주 기도회와 성경 공부가 이제 부흥하고 있고 아이들이 저한테도 질문도 하고 그 경제적으로는 도움이도 좀 됐습니까? 아직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게 많이 그렇게 후원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한부모 가정이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CTS에 저희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 목사님 저도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목사님 사역을 보고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자기의 그런 뭐 목사님 커피 타는 거 봤는데 커피는 누가 주나요? 저희가 커피값이라도 내겠습니다 하고 커피를 몇 박스 보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뭐 통장에 있는 돈 뭐 얼마 없는데 이거라도 목사님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넉넉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서 얼마나 힘드실까 또 본인이 겪었던 그 아픔을 갖다가 아는 분들이 또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군요.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한부모 가정의 그 어려움을 경험을 직접 하셨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가 네. 이제 어떠한 사건으로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게 되시면서 굉장히 그 방황하셨어요. 예, 예. 방황하시면서는 거의 신발 신고 나가면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잠시 이제 헤어져 계셨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 예. 그때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저는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상당히 원했는데 예. 교회에서 아무도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시작부터는 예.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게 되고 저희 부모님도 떠나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실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그때 정말 처절하게 아 한부모 가정이 되면 이렇게 어렵구나. 부모가 한쪽이라도 돌아가시거나 상실돼버리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대학 들어가서 아주 교회를 이제 떠나요, 목사님? 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선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편했던가요? 당시에 잠시는 즐거웠어요. 네. 왜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니까 즐거웠던 것 같았지만 그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아우 그 상처받았던 정말 그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서 가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시 또 하나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이 되죠.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제가 이제 그 디스크를 앓게 되면서 예. 허리? 예. 예. 디스크를 앓게 되면서 원인 모르게 계속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한 거의 1년을 지샜어요. 예. 잠을 자고 싶어도 신경이 눌려서 잠을 자지 못해서 눕지도 못하고 누워도 오래도 못 눕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고 아니 치료 받았는데도 병원에 갔는데 네. 저한테 이거 치료하기 어렵다고 이제 큰 병원에서 몇 차례 이제 일상생활 불가 판정을 저한테 내려줬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고통에 시달려서 나중에는 눈이 또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경에 문제 예. 또 이상이 오는 예,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눈이 이제 차차 안 보이게 돼가지고 병원에를 갔더니 네.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큰 병원으로 옮겨라 그래서 계속 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이제 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나와 앞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음. 저는 앞이 잘 안 보이고 거울 앞에서 제 얼굴도 안 보이는 그 정도였어요? 예. 거울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면? 예. 예. 와. 그래서 그때 결혼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예. 한 명씩 저를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항상 만나면 아프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또 이제 눈이 이제 실명 위기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부모님부터 좋은 얘기 안 하시고 나는 봉사자식은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자녀 그때 있었어요. 그럼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다 엉망진창. 여기 보니까 그 자살 시도까지. 네.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가족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먼저 제일 먼저 배신하게 된 게 이제 가족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남편도 이제 술만 먹고 그리고 이제 가정 엉망진창 돼버리니까 나도 이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뭐하나 도대체 허리도 지금 이래서 마비가 오고 있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죽고 싶은 마음에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파마약 같은 것도 먹어보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죽나 그런 것만 연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쉽게 안 되셨나 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어떤 반전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예. 제 당시에 허리 때문에 앉지도 눕지도 못해서 도저히 그
앉아있을 그런 상황이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중보기도 요청팀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런 사유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계속 들을 수가 없다.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그날도 어떻게 안 되고 뭐 둘째 날도 어떻게 안 됐어요. 이제 둘째 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예. 예. 제가 쓰러졌어요.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런데 누워서 제 다리를 누가 이렇게 들었다가 팍 치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들었다가 탁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제가 아프니까 이렇게 한 줄 알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막 기도하고 드러내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바닥에 똑바로 누울 수 있게 됐어요. 기도원에서 그 일이 있었군요. 그분이 다녀가셨네. 이야.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저 목사님께서 그 죽기 전에 내가 설교나 한번 들어보자 하시면서 들었던 그 뭐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자살 시도를 계속 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그때. 제 짐도 막 다 정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무슨 벼룩신문 같은 신문에서 무슨 새로 나온 무슨 책? 무슨 그런 소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제 마음에 되게 끌렸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혹시 이런 책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 신간이 없다고 신청해 놓을 테니까 다음에 오면 연락드리겠다고 주소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쓰고 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기 도서관장이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예 관장님 책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저보고 혹시 교회 다니셨냐고 그러면서 저 지금은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인도받기 전이었어요. 저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저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본인은 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미친 사람 아니고 저는 한 번 잠들면은 밤에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셨거든요. 밤에 자다가 깼는데 꿈속에서 저를 봤대요. 근데 너무 제가 울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 했는데 제가 그날 책 때문에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 주소를 보고 고민을 하다가 망설이다가 자기 교회 주보하고 테이프하고 이런 걸 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보고 이제 목사님 테이프랑 주보인데 한번 꼭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당시에 알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내보내고 거기 서랍에 이제 넣어놨는데 그렇지 뭐 당장 듣게 되나 넣어놨 이제 탁 그냥 던져놨죠. 그래서 이제 제 짐을 이제 정리하려고 제 서랍에 있는 이제 애들 사진 뭐 이런 거 뭐 쳐다보고 울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우르르 인생을 정리할 때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가 걸려가지고 탁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테이프가 이렇게 동글동글 떨어지고 바닥에 그다음에 주보가 이렇게 탁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애들 사진 보고 울고 정리하고 뭐 이러고 있다 이제 밑에 바닥 떨어진 거 주웠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목사님 설교가 이제 그때는 홈페이지가 없고 무슨 카페 다음 카페 같은데 이제 교회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매주 설교가 있었는데 은혜 받지 못한 죄 은혜 받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죄.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잠깐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봤는데 3분도 되기 전부터 갑자기 그 듣자마자 목사님 음성을 듣자마자 눈물이 막 여기에서 콧물하고 바닥으로 막 떨어지면서 앞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그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기억나요? 다 기억이 안 나죠 지금은. 당시에 이제 그 은혜 받지 않은 죄라는 그 내용 속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딱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게 그 순간 너무 제 가슴 속에 그 마치 그 유리로 절 찔른 것 같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 기도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다시 돌아와도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와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도 없었다고. 그건 뭐냐고. 난 그래서 하나님이 싫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태양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다시 가기가 너무 두렵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은 개척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그 동산교회에서 있었던 부부학교 등록하면서 네. 남편이 술도 끊고 네, 담배도 은혜 끊고. 받고 담배도 끊고 네. 기도원에서 성령도 받아서 방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 남편께서요? 네. 우와. 근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남편분께서. 근데 신학은 저 아내가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니 잠깐만 네. 지금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스토리예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아내분이 되셨어요. 네. 원래는 남편이 이제 그 20대부터 사실은 자기는 언젠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남편이 이제 워낙 그 해병대이기도 하고 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야, 술 먹으면서 무슨 신학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예. 이제 그리고 또 남편이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본인이 난 다시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그래도 목사님에 대한 그 제 마음속에서 풀어지지 않은 예.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해도 당신 목사는 되지만 그건 안 돼. 컸구나. 그게 상처가 진짜 컸구나. 예. 예. 그러면 나 끝내버릴 거야. 나 절대 안 돼. 막 제가 그랬어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절대 안 된다. 남편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로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각자 들어가서 남편은 이쪽, 저는 이쪽 따로 각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내려와서 그때 얘기하자. 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응답 이런 걸 받아본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저에게 콜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사 껌껌 시비 걸고. 근데 그걸 내가 말하자니 참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이제 얘기해서 우리 동시에 얘기를 해보자. 남편이 그럼 얘기해봐. 자, 남편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네가 가래. 내가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나 사실은 콜링을 받았다고. 근데 내가 반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예.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당장 예. 예.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 신학대학 상담대학원으로. 예. 근데 또 그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냐면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는데도 왜 학습이 안 돼? 그때 이제 학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 얘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느 책을 보니까는 아이들 학습 상담 뭐 심리 상담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네. 보고 아 심리초로 상담을 통해서 얘네들 뭔가를 좀 도움을 줘야겠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신학교 상담대학교를 상담대학원을 이제 입학하게 됐고 네.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예예 예, 공부를 하던 중에 네.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가서 받고?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이제 1년 만에 이제 중도하게 되고 이제 우리 MDB로 전환하게 된 단세대 신대원으로 예. 이제 바꾼 거예요 신학을. 예. 근데 그 기도를 하실 때 남편은 이쪽, 그 다음에 부인은 이쪽에서 각각 기도를 해보자. 그 다음에 네. 우리 나와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콜링을 받으셨다는데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될까요? 저는 목사, 네. 전도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얘기만 해도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욕하고 틈만 나면 목사님 욕하고 그랬다고 제가 예, 이런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데 너의 상처를 하나님께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돌보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 예. 제가 이제 의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제가 당장 신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시간을 좀 끌었죠. 시간을 끌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제 기도를 하던 가운데 세 가지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예.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돈 달라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 하나님이 정말 저를 콜링한 게 맞다면 저한테 기도원처럼 확실한 응답을 주시되 네네. 학비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학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 네. 만약에 이 재정을 주신다면 정말로 나를 콜링하신 걸로 알고 응답하겠습니다. 네, 다 바로 가겠다. 나 다 모든 거 던지고 바로 가겠다. 그랬더니요.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네. 근데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제 3일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고 이제 육신이 쇠잔해지면서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하고 온갖 냄새가 막 다 진동을 하고 사람이 오면 사람 냄새 무슨 음식 저쪽에서 무슨 음식 냄새 다 나고 이제 힘든 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4일째 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일째 됐을 때 마음이 이제 조금 절망 가운데 오면서 아 내가 너무 열정에 앞섰나? 이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그래, 혹시? 콜링 아니야, 그죠? 그거 지금 당장 아닌가 보다. 그럼 좀 나중에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열정이 깊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5일째 되던 날 이제 제가 동생하고 그랬어. 야, 내가 이제 원래 금식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저녁 때 나 수업 끝나고 같이 감자탕 집 거기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오늘 금식 안 해. 그래서 5일 동안 했으면 됐어. 이제 나 오늘 최대한 많이 한 거고 너무 내가 오버했나 보다. 열정이 너무 강했나 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 아니 그래 그러면서 뭐 오늘 저녁 때 만나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전화 끊고 1시간 한 2시간 정도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뭐 미연이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찾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사업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부천에서. 네. 근데 그때 이제 바베큐 장사를 할 때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 우리 말고도 그 건물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임차인 돈을 다 이렇게 띄워먹고 도망을 갔어요. 저희도 그래서 거기서 한 몇 억을 날렸거든요. 사기당했네요. 예. 장사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거기 뭐 권리금이니 뭐니 아무것도 보증금도 못 받고 그냥 저희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찜질방 무슨 헬스장 다 망했죠. 검도장 뭐 학원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수소문을 해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포기하고 부천에 살다가 이제 먼 이제 안산 시흥으로 오면서 그때 이제 공급방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희가 찾고 있었는데 본인이 지발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넌 어디냐? 제가 그랬어요. 아, 세셔, 우리 목사님. 네. 제 돈이 제가 받을 게 있으니까. 그때는 악에 맞춘 거예요. 악에 맞춰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러는 거야. 넌 솔직히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돈 띵겨먹고 그럼 뭐 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더니 벌 받는 거다. 그런데 내 돈은 그랬더니 그런데 너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네, 그분이 잡지에도 나오는 유명한 무속인이었어요. 그분 말로는 그래요. 내 할아버지가 네 돈 안 갚으면 당장 오늘 내일 너 죽는다고 했대요. 데려가겠다고? 저희 돈을 안 갚으면. 그래서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래요. 그 임차인 저희 연결해서 막 소송 안에 그랬었거든요. 변호사라고 선임해서. 근데 말하지 말래요, 저보고. 예. 그리고 연락 갔다는 말도 하지 말고 나보고 며칠 날 뭐 만나세요. 뭐 부천 어디로 이렇게 오래요.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돈을 주겠대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당장 전화해서 야, 오늘 감자탕은 취소. 하고, 맞아, 금식기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약속된 장소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무슨 공사판 같은데, 주소가 삥글삥글삥글 내비게이션이 뭐, 업데이트 됩니다. 무슨 장소가 안 나오는 거 제대로. 뭐, 어디 공사하다 만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기를 가서 주차를 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뭐, 누구 누나, 알죠? 뭐, 그러더니, 안다고. 그랬더니, 너 누나가 날 보냈고,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게 됐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술 마시면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돈을 안 주고. 하여튼 몇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됐고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각서를 좀 써야겠다. 근데 그 각서는 자기가 써왔더라고요. 저보고 사인을 하든지 지장을 찍으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받아야 될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받으면 나머지 돈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 지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아유 지금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데 네가 얼마를 여기다 들고 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를 준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 말고 그냥 가버릴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잠깐만 나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뭐 심각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잠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좀 했죠. 이제 눈 감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기도 좀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교회를 다니네요. 나 그 뒤로 교회 다닌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 쭉.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가운데 있고 기도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학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가 왔고 내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사실 받지 못한 돈이 많다. 솔직히 억울하다 솔직히 얘기해서 고민이 된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급히 나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지장을 찍고 나가는데 돈도 안 주더라고요. 그 앞에 차 타는 데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를 타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차 앞에서 저한테 킴 봉투를 가시면서 꺼내더니 저한테 집에 가서 이걸 펴버려요 또.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서 펴본다고 10만 원이 들어있는지 20만 원이 들어있는지 얼마가 들어있는지 근데 마음이 쿵닥쿵닥 하는데 예, 예. 그때 때마침 또 비가 부슬부슬 오면서 하늘이 막 까맣고 그랬어요. 무슨 영화 보는 거 같아요. 예,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예. 집에 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펴봤더니 예. 일단은 3년 동안 공부할 학비가 일단 들어있었어요. 딱 그 학비. 네네. 예, 그래야죠. 그런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청구 살인업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였냐면 이 돈 만약 각서를 안 찍으면 저를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죠. 제 마음에 미련이 좀 남아 있었긴 했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갔는데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그렇죠.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 못 됐죠. 이야. 신학도 못 됐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움직이신 거예요, 그죠? 네. 뭐 할아버지 귀신인지 뭔지까지도 그 앞에 가면 벌벌 떠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학원 다시면서 이제 목사님 네네. 되셨으니까. 근데 교회라 그래서 뭐 이렇게 뻔뜻하게 다른 데다 어디다 세운 게 아니라 지금 학원. 학원. 네, 학원에다가. 학원. 네. 학원 겸 교회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 세웠을 때,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먼저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네. 우리 그 처음에는 네. 아이들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네. 교회를 차리기 전에 전도사였을 때는 다른 인근 교회로. 네. 근데 걔네들이 얼마 못 가고 다시 이렇게 교회를 그만두더라고요. 자꾸만. 전도는 많이 했는데 열매가 네.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던 가운데 예. 저희 은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세요. 이제 부교육자 그만두시고. 차라리. 예, 그런 얘기를 저한테 수없이 하셨어요. 예.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금방 와닿지 못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건 흩어졌던 가족이 하나님께 한 명 한 명씩 돌아오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어머니 그 아버지는 장소는. 이혼 상태잖아요. 이제 떨어져 계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모이시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때 모인 거예요. 모이게 되고 또 때마침 제가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저희 둘째를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 둘째를 보면서 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 얼굴하고 많이 비슷했대요. 예. 그래서 두 분이 그 아기를 보면서 예전 신혼에 그 저를 키웠던 그 막 싸우고 알콩달콩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되게 좋았죠. 저를 키울 때 굉장히 행복하셨대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 그래서 첫째니까. 예, 뭐
당신 뭐 이거 가져와 빨리 목격시키게 뭐 기저귀 가져와 뭐 그럼 저희 아버지 가져오시고 그 제가 저를 보면서 너무 저 어렸을 때 그 추억 속으로 잠기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도 받으시고 네. 그 아기를 키우면서 다시 그 황혼의 그 이제 신혼 같은 마음으로 네.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의 그때 쌓였던 감정이 있었잖아요. 아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님 엄마한테만 아니라 아빠한테도 감정이 있고 부모님께 그런 감정이 제가 있었죠. 그때 그러면 그게 그 둘째 나면서부터 개척하시고 둘째 나면서부터 그게 다 해소가 됐어요? 예,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로 돌아오시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네.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했었거든요. 예. 자,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성도분들을 이제 교회니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보내주신 성도분들이 이게 이제 한부모 가족들이 네. 오신단 말이에요. 그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을까? 그 앞전에 그 네. 무속인이라는 그 분도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나한테 사기치고 예. 네, 사기치고 간 사람도.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이 교회에 인도되신 분들조차도 네. 저는 전혀 모르고 왔는데 네. 한부모 가정이었고 또 아이들도 학원에 상담하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네. 전혀 한부모 가정인 걸 저희가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면 또 한부모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아, 근데 사실은요, 지금도 한 40여 명? 네. 한부모 가정 아이들? 네. 40여 명을 목사님 지금 돌보고 계시다 그래요? 40가정이죠. 40가정. 40가정. 네. 40가정. 네. 그러니까 부모 역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되죠. 먹이고. 그러면은, 네. 먹이는 것도 하루 세 끼 다 먹여요, 그죠? 그쵸, 예전에는. 많이 학원이지 뭐 다 먹여요. 예, 예전에는 아침에 네. 저녁을 저희 다 먹었으니까. 네. 근데 방학 때 되면 네. 어쩔 수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가 나 일을 가셔야 되거나 아빠가 일을 가셔버리면 아이들이 어디서 그냥 방치되는 먹을. 거죠. 예. 아니 그러면은 정말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거는 그냥 에너지로 그냥 쓴다고 하지만은 먹는 거 또 뭐 이렇게 학습을 하려면 뭔가 또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재정은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한동안 많이 어려웠던 적도 있어요. 예. 저희 가진 거 다 털었고요. 일단은 다 털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먹는 양이 혼자 있을 때는 안 먹는데 세 명만 모이면 잘 먹어요. 치킨이 세 마리도 모자라요. 예, 아이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밥도 그렇고 금방금방.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제 쌀이 없네요 또.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쌀을 또 농사 지은 것도 보내주시고 또 이모 저모로 또 누가 들고 오시고 또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인 목사님이 자기 쌀도 들고 오시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남편께서 남편들은 좀 많이 도우실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번듯한 직장에서 정말로 안 힘들 텐데 아이들을 돌보는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 역할이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까지 일을 했었어요. 뭐 대리운전? 네, 저희 뭐 대리운전은 아니고 물류센터 같은 데서 직무 나르고 또 그리고 어디 뭐 같은 거 청소 밤에 청소하라는 데가 많아요. 밤에 청소도 하고 또 그리고 리조트 같은 데서 밤에 뭐 카운터 같은 것도 보고 청소하고 이런 일도 그러니까는 됐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저 직업은 한두 개, 세 개를 해야 목사님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거군요. 그 외조네요. 네. 차라리 그냥 남편이 신학할 걸. 차라리 그게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자르죠. 그럼요. 네. 아 얘기하셔도 돼요, 목사님. 아니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들이 또 멀리서 방치되는 아이들을 태워와야 되는데 차량이 저희가 너무 오래 노후된 거를 타다 보니까 차량이 중간에 이제 고장나고 더 이상 못 고친다고 그래서 폐차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지금도 못 태우는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전화는 계속 오는데 그런 어려움이 저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남편과 제가 거의 다 저희 신용이 바닥이 날 정도로 저희 걸 다 펐어요. 저희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저희 집도 이제 다 내놓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갈 데도 없는 상황 속에 저희가 이제 봉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비워줘야 되고 학원도 옮겨야 집도 되고 집도 이제 저희 집이 아니고 어떤 분이 얻은 집인데 잠시
저희가 오갈 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잠시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 와서 살려라고 해서 그게 벌써 2년이 다 됐어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끝났는데 주인분이 집을 파시겠다고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8월이면 집도 옮겨야 되고 학원도 옮겨야 되고 아니 8월이면 또 이직 경인데 갈 데는 없고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해봤어요. 노숙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네. 지금 당장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될 가정이 40가정 네. 이상이 있고 아, 어머니는 네. 지금 아파 계시고 그래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눠봐요. 네. 네. 첫 번째는 자살 위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예.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그 이자를 낼 길이 없어서 그것도 또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엄마들이 생계가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엄마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전도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오다 보니 일요일 날 일을 안 하면 어디 음식점 가서 설거지도 못하고 서빙도 할 게 없어요. 예.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해야 되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님들의 어떤 생계가 열어질 수 있는 사업장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지금 목사님의 형편을 위한 기도 제목은 전혀 얘기를 안 하세요. 다 한부모 과정. 네, 한부모 과정이나 자살 방지를 위한 나라의 정책 얘기하시고. 아, 이 프로그램은 진짜 청와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새 정부에서 좀, 그죠? 이렇게 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좀 애쓰시는데. 원래는 진짜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목사님이 하고 그러니까.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가치 있고. 맞아요. 교회가 저는 존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목사님 오늘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백교회를 위해서도. 아멘. 한백교회가 뜻이 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2009년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저에게 저하고 은사 목사님하고 동시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 거기 아이들 꿈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특이해요. 네. 다른 아이들은 뭐 돈 잘 벌어서 뭐 대기업 가고 이런 게 꿈인데 예. 우리 아이들은 이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훌륭한 사람이 되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무슨 뭔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돼서 정책을 뭐 바꾸겠다. 뭐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겠다. 이런 꿈을 아이들이 가져요. 지금 대통령이 그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